제품은 네, 생강버터로 만든 필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위에는 이제 장어를 훈연해서 위에 올린 한국식으로 살짝 비빔밥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. 네, 장어는 참나무로 훈연을 이용해가지고 장어 풍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올릴 수 있었고요. 네, 같이 좀 심심하지 않으려고 이제 샐러드를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좀 올려봤습니다. 민물 고기도 많이 알게 됐고 근무다 보니까 이런 종류 여러 가지도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장어만 요리해봤지만 다른 요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.